입금 완료되었대. 완료된 거야? 어. 비밀번호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다 아니, 없어? 안 해도 돼, 지금. 아까 이거 안 떴던 11만 거야? 8,592원, 확인. 옛날에 이렇게 월급 받으면 양말이나 속옷 이런 거 부모님들한테 사줬잖아요? 그거처럼 양말을 조금 사오세요. 예, 가족들한테 알겠습니다. 하나씩 드릴 양말과 소고기. 네. 예, 가서. 네. 아유, 근데 저기 감사합니다. 12만 8천 원에 맞게 사오세요. 만약에 모자라면 양말 뭐 쌍방울이나 BYC 이런 데서 사셔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고기를 사러 왔는데요. 아, 자, 12만 8천 원. 이걸로 오늘 소고기 파티를 열어보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이첫 수익금. 아, 첫 수익금이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이걸로 한번 사러 가겠습니다. 소갈비살, 네. 예. 포장해 갈게요. 네, 포장해 갈까요? 네. 5만 9천원짜리 한 판이요? 네. 자, 5만 9천 원이요? 5천원짜리 한 판. 네. 고기만 가져가실 거죠? 네. 이게 포장하면 1kg 주시는 거죠? 예, 1kg. 네. 네. 샀습니다. 자, 이제 양말을 사러 왔는데, 와, 사람 되게 많네요. 이마트에 왔어요. 이마트에서. 뭐, 가격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여기 뭐, 쌍방울이니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이, 그럼 브랜드죠. 브랜드.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 이거 우리 거, 우리 거. 이건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태윤이랑 누나네. 응. 우리 거는 포장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포장하면 되겠다. 네, 포장해 주세요. 야, 이거 진짜 옛날. 와, 진짜 이거 그래도 모닝글로리야.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왜? 그 브랜드 아니야? 비가 왔어요. 마치 지금 새벽처럼 엄청 안개가 많이 꼈어요. 지금은 6시가 거의 다 돼가요. 저녁 가서 지금 엄청 배고픈데 가서 또 맛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수익 출연료 지급과 회식 겸또 오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파티야. 잤어, 잤어. 많이 통통해졌죠? 많이 통통해졌어. 손잡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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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잤어? 아이 싫은데 요 눈살 찌푸린 거 봐라. 싫은데 너 누구야? 그치? 지금 너 누군데 다시 이렇게 입혀놨어. 11일 만에 뭉쳤어요. 그치? 오랜만에 본거 같아. 부모님 수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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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자, 물론 오늘 그 축하해줘야 돼. 축하되는 그 자리가 좀 많습니다. 아버지 예술원상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놀이판이 개원하고 첫 매출을 올렸고, 우리 진미상에 첫 수익금이 들어와서 첫 수익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오늘 회식과 여러분들에게 개런티 겸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 이제 아주 소정의 출연료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게 소정의 출연이에요. 일단 한번 뜯어보면. 제주도 갈때 다 같이.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여기 메모장이 하나 있죠? 진미상회 첫 수익 출연료입니다. 앞으로 활약 부탁드립니다. 김대표. 예, 요거는 어머니 그거 아버님 거 다음 이거는 아버지 다 거고 요거예요. 이건 아버지 거고 데스 양말 아버지 거. 어머머머
다 다른 거지? 예, 네, 다 다른 건데 다 됐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루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 첫 달, 왼손 이런 거 들이면서 이렇게 양말 옛날엔 다 이런 거 했잖아요. 양말. 그런 느낌. 저희가 포장 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 아셨나요?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어저께 소식을 듣고 내가 내 니들아 한번 해주려고 그랬어. 그리고 저거는 첫 받은 그 수익금이니까 저축해라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또 써야 더. 맞아. 고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댓글을 조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전 PD님, 예, 네. 요거를 네. 한 장씩 제가 써놨어요. 네. 네, 한 장씩 이렇게 주세요. 사실은 엄청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추린 거예요. 크게, 크게. 어똥똥. 어똥똥님이. 어똥똥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헐, 눈이 부시게 부자지간이셨구나. 어쩐지 쫀떡. 쫀떡이 뭐죠? 쫀떡이 모르겠네. 쫀떡, 쫀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쫀떡. 그 쫀떡은 예. 요 비누어랑 아. 똑같다가 합쳐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똑같다 이 얘기래요, 아빠. 쫀떡. 존또 눈이 부시게라는 다 몰랐던 거야? 프로그램 작품 했을 때 거기 이제 진우도 나오고 나도 나왔을 때 부자지간이라는 거 이제 아셨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부자지간이에요. 그다음에 김석진 짜잘 생겼.